산후조리원이라는 시설은 보통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 간헐적으로 존재하지만 가장 발달한 곳은 대한민국입니다. 보통 서양인들은 골반이 커서 산후조리가 필요 없다는 인식이 있지만 이는 사실 편견일 뿐이고 실제 산후조리원이라는 시스템을 본 유럽인들, 특히 여성분들이 격한 공감을 하며 산후조리원을 유럽 내 도입하고자 심층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방영한 한국 산후조리원 다큐멘터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산후조리원이 너무 부럽다. 프랑스 여성들이 당장 도입하자고 난리난 한국 산후조리원 다큐멘터리, 해당 영상의 일부를 소개해 드릴게요. 새로운 생명의 탄생,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탄생 앞에 두려움이 따르는 건 모두에게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소중한 한 생명이 태어남과 동시에 출산을 맞이한 엄마의 몸은 회복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는 엄마들의 몸 회복에 꽤 무관심한데요.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우리도 한국을 닮아가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국의 산후조리원이 전 세계적으로 집중받고 큰 인기를 누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죽하면 한국으로 아이 낳으러 가고 싶어하는 유럽인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국의 산후조리원,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산후조리원이란 출산 후 여성의 산후조리 및 요양을 위해 존재하는 요양시설의 일종입니다. 산후조리 시스템이 있는 산후조리원은 대한민국에만 주로 있으며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중화권에도 간헐적으로 존재하긴 하는데요. 사실 한국식 민간 위주의 산부인과와 독립된 산후조리원 시스템은 독보적으로 한국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1900년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에서는 조산원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시설이 있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에는 분만센터라는 형태로 산후조리를 지원해왔습니다. 다만 이때까지는 산후조리보다는 분만 중심이었고 산후조리는 어디까지나 부가적인 요소에 가까웠는데요. 이러한 시설에 들어가는 여성들은 출산 전의 준비 단계와 분만 과정에만 중점을 두었고 산후에는 출산을 한 여성의 건강을 관리하기보다는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데에 필요한 여러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시설의 역할을 했습니다. 즉, 이 시기까지의 시설들은 출산을 한 여성보다는 태어난 아이의 중점을 둔 산후조리 시설에 가까웠는데요. 대한민국의 산후조리원은 달랐습니다. 첫 등장은 1996년 10월인데요. 가정에서 하던 산후조리 방법을 가정이 아닌 각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산후 안정은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요. 전통적인 산후조리 방식이라 일컬어지는 친정어머니의 산후조리 도움도 평소에 가산후동만이 아니라 산모의 식사와 목욕, 수유를 제외한 아기 돌보기, 기저귀 갈기, 달래기, 신생아 목욕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산후조리원은 원래 법적으로 간호사가 상주하며 의학적 수치를 확인하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혈압, 체온, 체성분 등 신체 수치에 대한 측정과 산모에 대한 응급처치를 위한 설비가 대기 중인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구상에서 대한민국만큼 산후조리 사업 아이템이 형성되어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해외와는 다른 한국의 산후조리를 postnatal care 혹은 postpartum care라고 표기하지 않고 별도로 산후조리라고 표기하는 이유입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은 쉬고 있지만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 낭비를 하는 것은 아닌데요. 몇 시간에 한 번씩 모유 수유를 하러 불러나가고 신생아 다루는 법과 모유 수유를 할 경우 하는 방법과 골격을 교정하는 요가 등에 대해 배우기도 합니다. 모유 수유도 하는 방법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젖을 짜고 관리하고 아이를 안는 등의 방법을 몰라 배우게 됩니다. 보통 산후조리원에서는 도우미들이 짜는 법을 가르쳐주거나 도와주는데요. 때론 아이의 요구를 파악하는 법을 배우기도 합니다. 모성애가 텔레파시처럼 모든 걸 다 이해하는 방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갓 태어난 아기의 상태는 전문가들이 더 잘 압니다. 모자보건법상 간호사가 반드시 상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죠. 또한 산부인과 연결되어 있는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기와 산모의 산후 상태를 산부인과 연계해서 모니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산후조리원은 거의 모든 종류의 산후 돌발 상황을 통제하는 것에 더해서 산모가 집에 있는 것보다는 쉴 수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이 성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용적으로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있기도 한데요. 사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본적인 산후조리원의 평균 금액은 비싸다고 말하기가 곤란할 만큼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제대로 된 구색을 갖춘 산후조리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은 공공보조금을 통해 혜택을 제공받거나 국가에서 관리 단속을 강화함을 통해 산후조리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산후조리원을 보고 처음엔 문화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집에 가고 싶지 않냐, 산후조리원으로 옮겨지면 오히려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라는 말들도 있는데요. 산후조리원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는 쏙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또한 출산 직후 산모,
신생아 등은 면역체계가 취약하기 때문에 더욱 청결에 힘을 써야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전문기관인 산후조리원에 지내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골반이 커서 산후조리가 불필요하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들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한국처럼 우리도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책 마련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해외 각국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들은 너무 사랑스럽지만 출산은 정말 두려운 일이야. 아이를 낳는 게 처음일 땐 더 그랬지. 사실 임신 때보다 출산 후에 맞이하는 상황들이 더 당황스럽고 스펙타클했어. 그 와중에 누구라도 내 옆에서 날 도와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물론 가족들이 도와주었지만 전문적인 도움이 너무 절실했어. 한국은 화장실도 지긋정성으로 그렇게 깨끗하더니 산후조리원은 환상이구나. 그런 곳에 살고 있는 한국 엄마들 너무 부럽다. 나도 한국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싶어. 산후조리원을 경험해보고 싶거든. 모두가 아마 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다. 늦지 않았어. 유럽도 이제 본격적으로 산후조리원을 준비해볼 만한 시기라고 나는 생각해. 한국의 우수한 산후조리원을 몇 군데 뽑아서 배워오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멋진 산후조리원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을 거야. 한국의 산후조리원 정말 신세계다. 출산하면 물론 엄마도 고생인데 모든 가족이 다 같이 고생하게 되는 것 같았거든. 그런데 한국의 산후조리원이라면 도와주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시설도 너무 훌륭하게 되어 있어서 혼자서도 산후조리원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도 편하고 내 가족들도 더욱 편하고 넉넉하게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 꼭 프랑스에서도 한국만큼의 산후조리 시스템이 도입되길 바래. 난 이 방송을 보고 결심했어. 한국에 가서 출산을 할 거야. 새로운 생명을 품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출산을 한다는 것은 너무 두려워질 것 같아. 그런데 한국의 출산 시스템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다. 한국 최고야. 세상을 보는 눈,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